저희가 사실은 좀 중증 질환자들 좀 많이 봅니다. 저는 이제 심장병도 좀 많이 보고 암 환자도 많이 보고 있는데 전에는 교과서상으로 보통 한 6살, 뭐 8살, 10살 이내에서 질병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12살 넘는 애들들이 훨씬 더 많죠. 원래 이 병이 안 생겼을 것 같은 애도 이 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다가 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중첩되기 시작하는 거죠. 한 12살 넘었더니 심장병이 하나 있고 그러다가 한 15살까지 어찌든 잘 끌고 가셨더니 이제 종양이 발생하고 그럼 여태까지 보호자들이 열심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아이를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되게 커요. 근데 현실적으로 15살이 넘은 애들한테는 어떤 항암 조치를 하는 게 맞겠느냐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많이 인터넷 후기들을 보면 아주 스탠다드한 프로토콜이 들어갔을 때 이 환자가 결과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는 보시면 대부분 결과 안 좋은 경우도 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치료 목표를 어떻게 선정할지가 중요해요. 보호자들과 환자들의 관계, 우리가 이제 보통은 애니멀 휴먼 본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관계에서 보호자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몸에서 버틸 수 있는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가 맞는 처치를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종양처치에선 조금 더 바람직스럽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치료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는 병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 기술들이 같이 구비되어 있는 병원들이 아무래도 선택하기가 조금 더 낫다는 얘기죠. 이 종양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뭐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거는 그냥 천천히 자라는 건 양성 종양이고 악성 종양은 조금 더 빨리 자라죠. 이게 이제 이게 전통적인 의미였다면 요즘에는 나이가 많은 개체에서는 악성 종양도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종양도 늙었기 때문에 진행은 천천히 해요. 여기서 한번 기본적인 개념은 나이를 먹은 환자에서 천천히 발생하는 악성 종양은 진행도 좀 천천히 된다. 하지만 웬만한 치료에 반응을 잘 안 한다. 이것도 좀 특징이에요. 대부분 치료 방법들이 세포 분열을 굉장히 많이 하는 상태에서 치료 효과가 대부분 나거든요. 근데 이 나이 먹은 환자에서 나타나는 악성 종양은 그 세포 분열 속도가 느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양의 진행도 약간 천천히 하지만 반응도 천천히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가장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주변 조직에 침을 하는 건데 이게 빠르게 성장하고 각부에 확산돼서 전이돼서 생명을 위협하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종양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우리 보호자님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될게 종양이 맨 처음에 위치가 어디냐. 그렇죠?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발성 종양의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원발성 위치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가 중요해요. 그럼 결국은 그 기능이 간섭을 받거나 기능이 떨어지면서 환자가 사망하게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폐나 간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위협적이겠죠. 피부 뭐 이런 데는 위협이 좀 덜하죠.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니까. 대신 이런 쪽은 염증이 많이 생기겠죠. 특히 피부도 부위에 따라 이 몸통 부위는 염증도 잘 안 생겨요. 근데 바닥에 주로 닿는 부위들, 그러니까 배 밑이나 접히는 부위 있죠.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리고 발끝. 얘네들은 염증화가 계속 되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위치가 되게 나쁜 거죠. 그거는. 종양이 기본적으로 행동학적으로 종양의 행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이오 비헤이브럴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물학적인 행동이 되게 순한 게 피부 종양인데 기본적으로 위치가 나쁘면 이것도 나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런 평가가 좀 필요한 게 되겠죠. 그리고 간이나 폐 같은 경우는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여분이 좀 많죠. 걔네들은. 간도 한 7개, 폐도 7개 정도의 엽이 있다 보니까 조기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그 엽을 떼어내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기 발견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악성 종양이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제 항상 위치를 봐야 된다. 그 위치가 제일 중요하고 위치가 간섭받으면서 기능이 떨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종양은 원발적으로 발생을 하면 결국은 혈관을 타고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전이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혈관만 타는 것도 있고 림프관을 타는 것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 악성 종양의 암종이라고 하는 상피성 종양이세요. 아주 대표적인 거는 유선 종양 같은 거죠. 전체 종양을 따지고 보면 유선 종양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유선 종양 같은 경우는 이 혈관도 전이가 되지만 림프관으로도 전이가 같이 돼요. 림프관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종양의 약간 특징이 있고 결국은 이렇게 돼서 미세 전이가 돼서 결국은 큰 전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세 전이란 뜻은
보통은 림프절로 전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 그리고 명확한 전이가 됐다면 대부분 이제 장기에서 전이소가 보이는 거죠. 예, 유선종양이 맨 처음에 발견된 다음에 유선종양이 아래에 발생을 하면 여기 타타구니에는 서해부 림프절로 들어갈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앞에 쪽이라면 이 애과 림프절이라는 겨드랑이 림프절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폐전이가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림프관에 들어갔으면 미세전이, 폐로 들어갔으면 이제 전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죠. 이제 종양의 특징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우리 보호자분들이 인지를 잘 해줘야 될 거는 두 개 다 경계가 명확한 건 양성 종양인 거죠. 그래서 경계가 명확한 거는 이게 이제 여기서는 피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캡슐이 잘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양이 어디 못 가게 보자기로 잘 쌓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외과 애들이 절개를 해서 그 보자기만 싹 드러낼 수가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예를 들면 자궁축농증에 자궁이 안에가 농이 되게 많지만 그 자궁만 깨끗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양성종양 그렇게 딱 떼어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근데 악성종양 같은 경우는 주변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굉장히 광범위한 절제가 필요한 거죠. 적어도 2cm 이상. 옛날에는 3cm라고 얘기했지만 2cm가 기본 사이즈라고 요즘에는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2cm 이상을 종양보다 더 멀리 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보호자님이 결정하셨을 때도 생각보다 수술 부위가 넓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종계만 보는 게 아니라 종양에서 더 멀리 나간 2cm를 보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PR을 절제를 해보면 밑에는 더 크게 옆으로 번져 있어요. 그럼 거기서 2cm니까 생각보다 되게 봉합 부위가 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은 예후가 좋고 얘는 종양 크기와 림프절 침범 이런 것들의 전이 여부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종양세포에서 저희가 가장 얘기하는 거는 이 혈관을 종양들이 이제 이건 정상세포죠. 정상세포 혈관들이 이렇게 신생이 돼서 영양분하고 산소를 공급할 때 이렇게 세포들이 돌연변이든 모든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종양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종양세포들은 혈관 신생인자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종양에 의해서 그것들을 보통 저희가 이쪽에서 하면 TAF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자들이 많이 얘네들이 발현되다 보니까 종계가 쪽으로 혈관들이 막 신생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종양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적치료제의 대부분들은 이런 성장을 멈춰주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하는 게 표적치료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혈관의 신생을 막는 게 대부분 표적치료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지만 종양이 이렇게 원발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혈관 신생만을 차단한다고 해서 종양이 작아지거나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 모든 항암치료의 가장 기본은 저희가 종양을 떼어낼 수 있냐 아니면 떼어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뭔가를 종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쓸 수 있냐, 그게 가능한 상태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 거죠. 환자 보호자 취업병원과 소통하고 응답하며 열린 마음과 가능성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수의사의 소명을 갖고 다시 한번 환자를 마주하고 꼼꼼히 확인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계가 없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는 365일 24시간 반려동물 보호자와 함께합니다.